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가스공사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김동혁입니다. LNG 코리아 2020에 참석해서 직접 발표해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으로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슬기롭게 코로나 국면을 이겨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발표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Development of LNG Bunkering Operation Simulation for Membrane Type LBV LNG Bunkering Vessel입니다. 본 발표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제주 LNG 기지에 LNG를 공급하는 선박으로 총 두 척이 운항 중에 있습니다. 모두 용량이 7,500 루베이고 두 척 중 그림에서 보시는 2호선인데 1호선과는 달리 LNG 벙커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벙커링을 하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이 그 해양에 있는 배에 연료를 공급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일컬은 말입니다. 제주 2호선 벙커링 하역 라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호선의 주 목적은 제주 기지에 LNG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호선 LNG 카고 탱크 내 하역 펌프의 양정은 제주 기지 탱크에 보내는 만큼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벙커링 시 LNG를 받는 LFV, 즉 LNG 퓨얼드 베슬의 탱크가 멤브레인 타입이라면 큰 문제는 없으나 탱크압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C타입이라면 2호선인 LBV의 카고 펌프 양정이 낮은 관계로 LNG 송출이 정상적인 상태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하여 저희 본사에서 연구원으로 분석 의뢰가 들어왔고 저희 연구원은 2호선인 LBV에 추가적인 설비 설치 없이 LNG를 C타입 탱크를 갖는 LFV에 탱크 감압을 통하여 송출하는 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벙커링 운전 등에 대한 전산 해석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고 그 모델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LBV 항해 중에 BOG 발생에 따른 압력 증가 분석, 그 다음에 LBV 스프레이 펌프를 이용한 LFV 감압 효과 분석, 그 다음에 LBV에서 수용 가능한 LFV의 BOG 양 및 LFV 감압 효과 분석, 그 다음에 카고 펌프에 대한 하역 거동 현상 분석이 오늘 스페셜 케이스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벙커링 가능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LBV 항해 중에 BOG 발생에 따른 압력 증가 분석입니다. 우선 먼저 제주선 2호선인 LBV가 바다에서 항해 시 자연 탱크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는 탱크의 운영 압력인 0.25바게이지에서 맥시멈인 0.65바게이지까지 증가한 시간으로 바다에서 얼마만큼 견디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은 LBV 탱크의 운영 압력인 0.25바게이지에서 맥시멈인 0.65바이 게이지까지 도달 시간을 보여주는 것으로 BOG 소비가 없는 조건입니다. 보시면 초기 LNG 저장량이 90%일 때는 188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LNG가 45% 차여져 있다면 100시간 정도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90%일 때가 더 긴 이유는 외부로부터의 열 유입량의 90%를 LNG인 액체가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즉 곧 바로 탱크의 압력 증가가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45%의 경우에는 55%의 기체인 BOG가 그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바로 기체의 압력 상승 효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짧아진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그 탱크 내 BOG 소비량이 210kg per hour가 소비된다는 경우입니다. 이 소비는 선박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BOG 사용에 따라서 압력 저감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간이 증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는 416시간, 45%는 219시간으로 이렇게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이듯이 이 압력 레인지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짧다고 하지만 그 시간적으로 차오른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그 LBV 스프레이 펌프를 이용한 LFP 감압 효과 분석입니다. 지금 그 LFV로 그 LNG가 정상적으로 속출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스프레이 LBV의 스프레이 펌프를 사용해서 LFV의 탱크의 압력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LBV의 카고 펌프의 펌프가 갖고 있는 양적만으로도 이제 보내줄 수 있는 효과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LFV의 그 탱크에 있는 BOG를 LBV로 이송합니다. 따라서 LFV의 압력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카고 펌프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이제 얻는 방안입니다. 그 첫 번째로 LBV 스프레이 펌프에서 송출되는 LNG를 LFV로 보내고 이 LNG를 LFV 탱크 내에 있는 스프레이를 통하여 LFV 탱크 압력을 낮추어 LBV의 카고 펌프만으로도 벙커링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이때 그 LBV와 LFV의 그 LNG 배관에 대한 압력로스도 고려해 줘야 되고요. 또 LBV와 LFV LNG 배관에 대한 또 여린 유향도 분석에 고려가 돼줘야 됩니다. LBV LNG 탱크의 초기 조건은 이제 프레저가 0.25에서 0.65 바 사이에 위치하게 되고요. LFV는 LFV LNG 탱크의 초기 조건을 보면 프레저는 4박에 있지, 즉 LFV의 그 맥시멈 운전 압력 조건입니다. 이 탱크는 그 C타입 탱크가 됩니다. 그리고 LNG 스토리지 저장량은 10%에서 20%로 분석을 했습니다. LFV 탱크 감압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LBV 카고 펌프로 벙커링 할 수 있는 이제 그 LFV의 압력 조건과 그 스프레이 도달 시간을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그 LBV는 저장 용량이 3,750루베짜리 탱크 두 기가 있습니다. 총 7,500루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하는 LFV는 타입 C로서 용량이 1,600루베짜리 탱크 두 기를 갖는 3,200루베짜리입니다. 압력 조건으로는 말씀드렸듯이 LBV는 0.25에서 0.65 바게이지고 LFV는 이제 4 바게이지, 맥시멈 4 바게이지를 갖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LBV와 LFV에 대한 그 스케매틱 다이어그램으로 이 배관 라인에 대한 압력 로스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선사 자료를 이용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그 LFV의 그 LNG 라인에 대한 이제 IS LNG 공급 라인에 대한 IS 도면입니다. 이 도면으로서 배관의 길이, 사이즈 등을 고려하여 배관 연료 용량을 계산을 하였고요. 스프레이를 통한 LFV 탱크 두 기를 동시에 감압하는 방식이 아니고 1번 탱크만 감압시키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즉,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LFV, 즉 그 LNG를 받는 배에서 탱크가 두 기가 있습니다. 넘버원, 넘버투가 있는데 이 넘버원만 스프레이해서 감압시키는 겁니다. 2번 탱크는 감압된 1번 탱크의 LNG를 이용해서 LFV 자체적으로 감압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LNG 카고 펌프에 대한 재원입니다. 펌프는 총 4기가 가동되고요. 토탈 500루베, 그 다음에 양정은 7.63바입니다. 이 7.63바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케이스에서는 정상적으로 LFV의 이 압력만으로는, 이 양정만으로는 송출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LBV에 있는 스프레이 펌프입니다.
이 스프레이 펌프는 총 2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정은 9.27바입니다. 이 양정이면 LFV 탱크합이 4바 게이지라 할지라도 LFV로 송출이 가능합니다. 송출 유량은, 20루베가 됩니다. 시간당. 예. LBV와 LFV 초기 압력 조건에서, 이 압력 조건에서 LBV의 초기 압력 조건, LFV의 탱크, LFV가 그 벙커링 시작할 때 압력 조건이 이렇다라는 거죠. 하역이 가능, 초기 압력 조건에서 이제 하역이 가능한 영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적색 라인 밑에 위치한다면 스프레이 펌프 조작 없이도 카고 탱크의 양정만으로도 충분히 벙커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적색 라인 위쪽의 영역이고, 이 영역에 위치한다면 스프레이 조작으로 LFV의 탱크 압을 적색 라인 밑으로 감압을 해야지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벙커링 할 때, 벙커링 할 때 그 LBV의 탱크의 압력이 0.5바 게이지라고 하고, LFV의 탱크의 프레저가 4바 게이지라고 하면, 이때는 카고 펌프만으로는 정상적인 송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송출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이때 그 스프레이를 통해서 LFV의 압력을 쭉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려줘야지 이제 카고 펌프로 송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석 대상은 이 적색 라인 위쪽이 됩니다. 자, 이제 그 감압 효과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LFV 초기 저장량이 10%고요. 10%고 압력이 LBV의 초기 압력이 0.25바 게이지다. 그 다음에 LFV의 LFV의 그 초기 압력이 4바 게이지일 때 카고 펌프로 송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프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토탈 9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요. 즉 그 LFV의 탱크 압력이 2.84 스프레이에서 1.842바 게이지가 돼야지만 이 압력에서 이제 송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쭉 그 시간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가능할 때 그 압력과 그 시간에 대한 이제 분석 결과입니다. 요 그림은 LFV가 20%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인과 EX가 있는데 이거 인은 뭐냐면 스프레이 펌프에서 발생되는 열을 송출되는 LNG가 그 열을 이제 먹는 케이스와 또 먹지 않고 배출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배출된다면 어떤 케이스냐면은 스프레이 펌프에서 송출된 LNG가 LBV 탱크 안에서 배관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열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케이스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은 이 중간에 위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 20%고요. 다음은 이제 그 두 번째로 LFV 탱크 감압의 다른 방법은 LFV 탱크의 BOG를 LBV 탱크로 보내 LFV 탱크를 이제 감압시키는 겁니다. 표에서 보듯이 LBV 초기 압력이 0.25바 게이지고 LNG 저장량이 45%. 또 LFV의 초기 압력이 4바 게이지고 LNG 저장량이 10%일 때 이제 그 LFV의 그 높은 압력을 갖고 LBV로 보냅니다. 근데 보내게 되면 최종적으로 LBV는 압력이 맥시멈인 0.65바 게이지까지 오르게 될 때 LFV는 4바에서 2.906바로 떨어집니다. 이때 이송되는 LN 그 BOG의 전달량은 한 2,575kg 정도가 이제 되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압력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요 그림은 그 BOG 이송에 따라서 이렇게 LFV는 4바에서 이렇게 압력이 빠지는 과정, 또 LBV는 압력이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이때 그 보내주는 그 BOG 플로어의 양이 됩니다.
이런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요건 이제 스페셜 케이스로 이제 어떤 거냐면, 자, LFV가 이제 그 탱크 2번만 적용하고, 초기 저장량이 10%, 그 다음에 하역을 90%라고 하고, 초기 압력을 4바 게이지를 하고, LBV LNG 탱크의 압력을 0.25, 0.65바 게이지라고 할 때, 이때, 펌프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LBV 탱크로 들어가게 되면, LBV 탱크의 압력은 어떻게 바뀌냐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역이 되면, 아까 케이스에서 하역이 안 된다고 했는데, 된다고. 그게 충분하게 LV의 그 펌프의 양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했었을 때, LFV의 탱크의 압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 LFV에 어떤 LNG가 들어가면 LFV의 탱크의 압력은 상승할 거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압력은 감소합니다. 이게 왜 감소하냐면은 LFV의 압력은 4바의 뜨뜻한 상태입니다. 압력이 높으면 온도가 높죠. 하지만 LNG, LBV의 LNG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차가운 LNG입니다. 이 차가운 LNG가 들어가서 LFV의 탱크를 응축시킵니다. 그래서 압력이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압력이 낮고 즉 더 차가운 LNG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응축이 돼서 더 낮은 압력을 위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탱크로 들어간다고 해서 탱크의 압력이 상승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런 케이스에서는요. 자 이제 결론으로 이제 벙커링 가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정상적으로 카고 펌프의 양정만으로는 벙커링이 불가능할 경우 BOG 이송 및 스프레이 작업을 통해서 LFV 탱크 압력을 낮춰 카고 펌프가 정상적으로 벙커링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말씀드렸지만 전제 조건으로는 LBV는 4기가 구동되고 500루벨로 들어가고요. LBV의 스프레이 펌프는 이제 2기가 가동됩니다. 그래서 양은 송출되는 양은 20루벨고요. 이 LFV의 탱크에 감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LFV에서 LBV로 이제 그 BOG를 이송합니다. 그때 전제 조건이 LBV의 탱크의 초기 LNG 저장량은 45%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LFV 탱크 감압 작업 완료 후 LBV 탱크의 압력은 이제 0.65바까지 이제 BOG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LFV 탱크의 초기 압력은 이제 4바 게이지입니다. 이건 12한 조건을 잡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감압은 탱크 1기만을 적용한다. 그다음에 LFV 탱크 감압을 위한 이제 스프레이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것도 역시 탱크 1기에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때 보면은 이제 아까 그냥 똑같습니다. 지금 LBV 탱크압 조건에서 LFV 초기 탱크압이 적색 라인 이하라면 즉 적색 라인 C 라인 이하라면 이 영역에서는 카고 펌프만으로도 벙커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LBV의 탱크의 압력이 0.5바 게이지고 LFV의 탱크의 초기 압력이 2.8바 게이지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영역으로 넘어가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초기 LNG의 볼륨은 이제 LBV는 45%, 초기 LFV 압력은 4바 게이지고요. 감압 후 LBV 압력은 0.65바 게이지입니다. 초기에 LBV 탱크 풀의 압력이 이제 이렇게 위치할 때요. LFV의 탱크 압력이 4바 게이지라고 할 때 감압을 시켜줍니다. 감압을 시켜주면은, 그러니까 BOG 이송에 의해서 먼저 감압을 시켜주게 되면 압력이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LBV 탱크 프레저가 0.45바 게이지라면은 여기에 위치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파란색 라인인 10%가 더 압력이 높게 위치해야죠. 20%보다 그건 뭐냐면 그건 당연히 10%
그 10%라는 거는 BOG의 공간량이 많기 때문에 같은 양을 보내줘도 그 압력이 떨어지는 것이 좀 더디다라는 거죠. 그 차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러면 결국은 요만큼 스프레이를 해줘서 요 라인에 맞춰서, 카고 펌프로 송출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LFV 가마프, 그러니까는 BOG 이송에 의해서 가마프 형성된 LFV 탱크의 압력 라인이 C 라인에 해당된 압력까지 낮추기 위해 LNG 스프레이 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LFV 가마프 LBV 탱크의 압력은 이미 0.65바 게이지까지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 압력에 해당되는 시련의 압력인 3.43바 게이지까지만 LNG 스프레이 작업을 실시하면 카고 펌프에 의한 하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 여기까지 무조건 다 스프레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LBV 탱크는 0.65바 게이지이기 때문에 이때 얘는 3.3바만 되면은 송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여기까지, 요 3.3바, 3. 요 라인 3.3바를 선을 긋고 그 위까지만 이렇게 스프레이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짧아지죠. 밑에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LBV의 초기 압력이 0.5바인 게이지에 보면은 물론 BOG 이제 LFV LBV로 BOG 이송한 다음에요 이제 추가적으로 스페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시간이 10% 4시간, 20% 3시간 정도, 3, 4시간 정도면 가능한데 이 압력이 0.575바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9시간, 8시간, 0.65번, 15, 14시간까지 걸린답니다. 이 시간은 너무 깁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LBV의 초기 저장량이 90%는 너무 이 BOG 이송에 대한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45%라는 전제 하에서 LBV의 탱크가 0.5바 이하라면은 충분하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BOG 이송과 스프레이에 의한 감압에 의해서요. 또 그 LBV 초기 탱크압 조건인 0.39바 게이지 초기 저장량 10%, 0.42바 게이지 20% 이하에서는 LFV 탱크 추가 감압이나 스프레이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3.3바 게이지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스프레이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바로 그냥 감압을 하고 그냥 카고 탱크로 밀어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LBV 초기 압력 조건이 0.5바 게이지에서 LNG 하역을 위한 스프레이 필요 시간이 3, 4시간 이후로 분석되나 LBV 초기 압력이 0.65바 게이지인 거는 14에서 15시간 정도로 상당히 길어진다는 거죠. 즉, 그래서 0.5바 이하 정도라면은 LBV가 45% 저장되어 있다면은 충분하게, 리지너블하게, 그러니까는 이유 있게, 하역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본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그 전산 모델을 개발하였고요. 이를 통해 벙커링 가능 조건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런 전제 조건을 가정한 상태의 분석이었고, 실제 그 조건이 또 확립되고 변경되면은 우리 또 결과도 거기에 맞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요. 감사합니다.